5718님이 태백권 예고편을 살짝 봤는데 오지호 씨가 신소율 씨에게 잔소리 듣는 자세가 장난 아니라고. 평소에 잔소리를 많이 들으시나 봐요.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오지호 씨가. 잔소리 듣죠. 네. 어떤 잔소리 주로 들으시나요? 저는 주로 옷 입는 거에서 좀 잔소리 좀 듣고, 왜요? 제가 좀 추리닝을 좀 많이 입고 다녀서, 네, 추리닝복을 좀 많이 입고 현실 리액션.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근데 오지호 씨는 트레이닝복 입어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거의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다니니까 네. 그렇게 크게 정장이 거의 없어요. 네, 아침마다 옷을 골라주신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아내분이 골라주신 건가요? 티셔츠 골라줬어요. 어쩐지 아, 예쁘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원래 오늘 흰색 티를 입었었는데, 네. 아, 그 안에 입은 흰색 티요? 아니 이제 밖에 네. 좀 다른 게좀 있었는데 이거 입고 가라고 잔소리를 듣기를 잘했네요, 그렇죠? 소율 씨는 네. 어떤 잔소리를 하시는 편인가요? 지금 저 잠깐 선배님 얘기한 거에 너무 공감이 된것 중에 왜 모든 옷이 트레이닝복과 정장이 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이 중간에 없이. 얼마나 예쁜 옷들이 많은데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네. 폭풍 리액션을 네. 하셨구나. 다음은 꼭 잔소리 안 듣고 올게요. 좋네요, 좋네요. 아니, 아내분이 골라주시는 거 입고 오시면 네. 깔끔하지 아,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